프리미엄 버전 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오늘 은총씨와 함께 합니다. 네. 네, 지금 은총씨와 함께 우리 페달보드 버전 2 모델들을 계속 같이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락보드 그 페달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첫 시간 저희 보드 리뷰했던 시간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고요. 네, 구멍이 많다는 게 이제부터 좀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프리미엄 버전 2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자, 원래 이 여기에 대응하는 페달 트레인이 클래식 주니어 SC거든요. 네. 그게 22만 3천 원의 정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락보드가 17만 4천 원. 어, 많이 차네. 그러면 17만 4천 원이면은 약 2만 2만 6천 원에다가 2만 3천 원이니까 대충 한 5만 원 돈. 네. 네. 5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락보드의 트레이, 우리 말씀드렸던 트레이 있죠. 네. 이 뒤쪽에 보시면은 자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트레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잠가놓은 이게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멍 안 뚫어도 되고 이 트레이가 별매인데 19,000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 안 하죠? 네, 실제로는 5만 원 차이가 아니고 트레이까지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차이.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아낀 돈이랑 조금 다른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228만 원으로 약 가격이 3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거 보드 말고는 딱 하나 바뀌었어요. 딱 하나 바뀐 게 우리 유저분의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네, 텀누스 디럭스 웬플러의 텀누스 디럭스에서 시케즈 오버드라이브로 바뀐 거 딱 그렇죠.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원래 텀누스도 프리미엄급, 네, 부티크급 이펙터죠. 34만 4천 원의 정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시케즈는 그거보다 더 위급인 41만 2천 원, 네, 네, 20% 정도 더 가격이 비싼 드라이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예쁜 색깔의 시케즈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 요거 사운드 위주로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운어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이거 뭐 검증이 아주 많이 된 네, 최고의 디스토션 레드락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본다이의 시케즈 오버드라이브가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왈루스의 ARP87 멀티펑션 딜레이의 페이썸 네, 페이썸 멀티펑션 리버브, 그리고 줄리아 아날로그 코러스 비브라토, 그리고 TC 일렉트로닉스의 폴리튠 3가 그렇죠,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익조틱의 네, 명품 아우 XW1 올라가 있고요. 치옥스의 파워 서플라이 DC8, 그리고 에비던스의 이펙터형 케이블들까지 해서 네, 가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오버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시케즈부터 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벨 게인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있고요. 네. 오, 야. 고급스럽네요. 사운드가 그렇죠.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 이거는 뭔가요? 이 톤이.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내추럴하게 이제 소리가 앞으로 뻗어 나오는 약간 미들 레인지가 좀 확보가 되고 위로 네, 올리면은 좀 컴프감이 좀 자연스러워. 좀 더 눌러 주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 네, 네, 레드락스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하셨을 때 이 정도의 역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리고 뭐 줄리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운드. 아 이거 뭐 그냥 네, 끝내. 밝기만 해도 좋아요. 네, 네. 끝내죠. 아, 뭐 여기도 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페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연주하다가 여기에 손이 가면 연주를 멈추게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 틀어 놓아 볼게요. 한번. 네. 옛날 그 토토 스티브 루카스가 되는 거죠. 네. 난리 났죠. 네. 이게 확실히 레드락스 앞에 시케즈가 붙어가지고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이쪽으로 밀어주니까 그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얘가 이제 개인 부스터가 될 때에도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네요. 굉장하죠. 네,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세 개의 거의 이게 뭐랄까 이 사운드 고급화 삼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맞아요. 정도로 이 세 개가 밸런스가 엄청 나고 그리고 상성이 좋은 걸로 이미 저희가 계속해서 검증을 끝내 이 모델들에다가 좋은 기본기를 얹으니까 정말 좋아지네요. 거기. 가격대가 일단 또 착하니까요. 그렇습니다. 228만원의 가격대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면은 어디에서 어떤 사운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네, 뭐 세션보드로서 그럼요. 충분한 그런 퀄리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시케즈가 올라가서 오버드라이브의 사운드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풍성해졌다는 거. 네. 그리고 삼신기의 위용은 여전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폴리튠 3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딱 쳐서 네, 튜닝하실 편하겠죠. 수가 있고요. 네, 은총 씨부터 그럼 바로 정리하는 한줄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평 드리겠습니다. 시계즈는 명기다. 시계즈는 명기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구멍이 많으니 편안해.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변한 거에 맞다 퍼포먼스로 하죠. 이게 특히 이렇게 많이 올려놓기 시작하니까 이 선정리의 뭐랄까 편안함이 바로 그냥 눈으로 쏙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뒤쪽에 아까 보셨던 그 트레이에 딱 잠그는 그 기능까지 이쯤에서부터 구멍 많은 게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나노 수준에서는 거기서 뭐 아래 위로 조정해봐야 뭐 얼마나 조정하겠습니까? 한 줄짜리인데 근데 여기서는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케즈 사운드 아주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간 모델인 올인원 프로페셔널 모델로 같이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97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가격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네. 근데 원래 썼던 뭐 웬플러랑 다운오프닝스 일렉트로닉스에서 본단위로 약간 스펙 조정이 있었네요. 페달보드에서 세이브한 분들을 다른 페달보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투자도 한 올인원 프로페셔널 보드 400만원 정도 네. 네. 버전2 모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케이타임스 더블타임스